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의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급 학교가 개학을 맞게 되고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안전한 등교 수업의 확대를 위해서 몇 가지 꼭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년간 원격 수업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교육 격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님들의 70% 이상이 등교 수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등교 수업의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월 27일 날 이미 등교 수업의 확대와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교육부 장관, 교육감들께서도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오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이 순간까지 교사들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문제가 수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50개 주 중에서 28개 주와 워싱턴 DC가 교사들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결정했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초등학교 교사와 보육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더 폭넓게 교육 종사자 전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헨리에타 포 유니세프 총재 역시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신 지금 각종 백신에 있어서 16세 혹은 18세 이하의 임상 예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비롯한 교사 그리고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방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략 4월쯤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등교 수업의 확대를 위해서 학교 방역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학교 방역이 큰 사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능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었던 데는 대략 4만 6천 명에 달하는 방역 인력이 각급 학교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등교 수업 확대가 있느니 많지 1학기에는 5만 4천 명의 방역 인력 예산을 교육부의 특별 교금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는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부는 대략 만 명 정도의 예산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학기와 같은 5만 4천 명 수준의 학교 방역 인력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더 좋은 것은 이번 추경 편성에서 기재부가 5만 4천 명분의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특수학교 보조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은 더 큰 위기를 받게 됩니다. 장애 학생들의 경우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부모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그 학생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3,400명분 295개 특수학교 보조인력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그 40%인 기대부는 그 40%인 110억만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의 상황일수록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400명분 295억 전액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위 예산 심사에서 저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등교 수업 확대는 단지 교육 격차 해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사회성 향양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등교 수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 문제, 방역인력 확보 문제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그 관심을 이 자리에 빌어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